아저씨니까 솔밭이 나옵니다. 감자가 쪽박입니다. 쪽박. 대박이도 시원찮을 판에 쪽박. 완전 쪽박입니다. 쪽박.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. 감자가 이렇게 꽃도 무성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진짜 꽃도 이쁘고 이렇게 속마른 홍심 감자 대박일 것 같은데 왜 쪽박이냐? 캐보면 알입니다. 캐보면 캐보면 왜 쪽박인지 영상을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쪽박인 거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쪽박 아닌 거 아니야? 왜 이래 이거? 참. 왜 이래 이거? 어? 어? 이게 한 나무에서 이게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저쪽으로 또 있을 거 아니야? 어? 이게 왜 쪽박이야, 이게? 응? 여긴 대박이지. 야, 진짜 이거 잘 달렸다. 우와, 대박이다, 진짜 이거. 자, 이거 캐야 되겠다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또 이쪽 안으로 또 있을 거 아니야? 이거 또 있다. 큰 거 있다. 큰 거 아니다, 씨. 아이, 아깝다. 여기 있다. 총만 집어넣으면 막 나와? 아니 감자가 이렇게 잘 달렸는데 예? 이렇게 잘 달렸으면 이게 왜 쪽박이냐 이거야. 그런데 여기는 감자가 정말 잘 달렸어요. 잘 달리고 배수도 진짜 여기는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도 지금 뭐 엄청나잖아 이게 이렇게 좋고 그래갖고 감자가 되게 잘 달렸어요. 근데 사실 5월달에 비가 안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 올해는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논이었던 밭을 갖다가 아니 논이었던 걸 갖다가 밭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려 봄 가뭄이 심해서 이 또 비행기 옷가움이 있네. 보통 봄에는 5월 달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감자들이 봄 가뭄이 심해서 사실 흉년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마늘도 마찬가지고. 근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대가 돼. 그래서 여기는 배수가 잘 되는 밭이라가지고 경사진 밭이고 배수가 잘 되는 밭에서 외로 감자가 정말 잘 된 거야. 근데 이제 여기 말고 다른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거 보면 진짜 만약 거기다 감자를 다 심었으면 진짜 쪽박이라서 진짜 쪽박. 제가 한번 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저쪽에 잘된 밭은 정말 잘 됐거든요. 근데 여기는 왜 쪽박인지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막 싹이 일단은 한 20cm밖에 안 자랐어요. 이만큼. 거기 같은 경우는 잘 된데 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걸리 비료에다가 잘 자람에다가 연민시비를 한 4번 정도 했어요. 근데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, 날씨 탓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여기가 논이었던 자리에서 감자를 하면 지금 몇 년째 지금 감자를 하는데 감자가 정말 잘 됐어요. 왜 잘 됐냐면 봄에 사실 5월달, 6월달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. 가물기 때문에 약간 논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감자가 막 비대해질 때, 커질 때 외려 수분이 있으니까 감자가 되게 크고 좋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올해는 일주일에 거의 두 번씩 거의 4월달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아예 물이 차가지고 여기 보면 흙물이 이렇게 비닐에 적혀 있죠. 그러니까 물이 아예 고여 있었어.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이게 감자 싹이 자라질 않는 거야. 이렇게 지금 뭐 한 뼘 조금 더 크잖아 이게. 이러니까 감자가 안 달리죠. 근데 그쪽에는 이제 내가 막걸리 비료를 해갖고 연면 시비도 많이 하고 물 빠짐도 좋고 그러니까
외려 거기가 이제 감자가 훨씬 더 잘 된 거예요. 그렇고 거기는 감자 싹이 거의 1m 한 50 정도 막 허리 정도까지 그렇게 컸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잘 됐고 여기는 이쪽으로 한번 물이 많이 잠근데 봐봐. 이 말이 잠근데는 감자 싹이 없어. 이게 무슨 감자 요만해 감자 싹이. 이게 감자 싹이에요 이게. 이게 감자 싹이더래요 이게 이게. 예. 그러니 이 농사가 물 빠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 종자만 아까워. 이 종자가 봐봐 이. 얘 풀 관리도 안 되는 거야. 응. 왜 이래 종자가 더 크네, 종자가. 응, 감자 종자가 더 커, 종자가. 응. 이게 한두 개 나오는데, 이런 거는 이제 물에 잠겨서 있던 거기 때문에 왜 이래 썩어요, 이거는. 응. 이번 주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감자 캘 건데, 아이고. 예, 응, 그래도 네 개 나오네, 네 개. 예, 네 개. 4개 나온다. 응. 이거는 이제 종자고. 응. 이게 흙이 부슬부슬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완전 떡이 돼버렸잖아요. 덩어리. 응. 덩어리. 자, 여기는 그나마, 둘, 넷, 여섯, 일곱 줄 심은 중에서도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배수가 좀 되는 편이에요. 배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싹이 이만큼 이렇게 자랐거든요. 예. 이만큼 자랐으니까 여기는 아마 내가 캐보면 여기는 이제 그래도 감자가 제법 크게 나오지 않을까.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. 이쪽에 한번. 예. 여기 뭐 감자가 막 이렇게 있네. 막 이런 거. 삐죽삐죽 나왔네. 여, 이렇게 나왔다. 예. 감자 싹이 좋으면은 뭐 무조건 감자는, 응. 야, 얘 참 오래. 아깝다, 아까워, 이거. 색깔도 벌써 달잖아. 배수가 잘 되니까, 배수가 안 되는 데는 약간 흐리멍텅하고, 배수가 잘 되면 색깔이 빨갛잖아, 이렇게. 아, 이거 봐요.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, 이게 여기도 제가, 막걸리 비료를 잘 자라하고 혼합해가지고 많이 쳤거든요. 지금, 이거 여기서 캔 거거든요. 여기 빼고. 응. 이렇게 많이 달렸잖아. 이 배수만 좀 잘 되면 올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컸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배수만 잘 되고 이랬으면은 이런 것도 다 크게 자라면 이거 제법 많이 큰 거잖아요. 이게. 아깝습니다 진짜. 이 땅 자체가 부슬부슬 해야지 이게 좋은데 다 덩어리가 돼버리잖아. 덩어리 돼버리니까 뿌리가 뻗지를 못하는 거지. 그래도 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왠지 이밭이 작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? 작년에는 더 안 좋지 않았나? 여기는 근데 이쪽에는 아예 잎사귀 작잖아. 저런 데는 아예 안 되잖아. 그렇겠다. 똑같이 여기 지금 감자 큰 데만 잎사귀가 이렇게 높고 큰데만 지금 잘 됐지? 그러긴 하네. 그냥 완전 진짜 감자가 이쪽 밭은 완전 쪽박이야, 쪽박. 이 감자 싹 좋은 데는, 이거 봐봐, 이 정도면 뭐, 이거 봐. 그,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, 일요일 날, 감자를 캘 건데, 이쪽 밭은 캘 때 진짜 완전히 실망이 클 것 같아. 어우, 여기 뭐. 이거 봐, 땅이 다 이래. 돌덩이야, 돌덩이. 돌덩이라도 그래도 감자 나오는 거 보면. 저게 그 비닐이 약간 우리가 심을 때 봄 감자는 조금 깊이 심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, 더군다나 이거는 감자가 위로 앉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앉아요. 대부분 다. 그래갖고 비닐을 갖다가 반드시 검정 비닐을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정 비닐 쓰고서, 깊이 심어야 돼요. 봄 감자는. 곡 감자밭!
송나라 홍시미 감자밭, 대박 감자밭과 쪽밭 감자밭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장군아! 일로 와 빨리! 일로 와,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돼. 일로 와! 장군아! 빨리 인사해야 돼. 빨리! 일로 와 빨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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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개무시하네 저 음식들. 자, 이상 솔바이노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